첫 번째는 저희 머니스트님 모셔보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웹진을 남겨주셨는데 매수가 보니까 아마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하세요. 네, 2만 300원 매수가 잡히시고 비중 20% 넣으셨습니다. 장중 고가 찍힙니다. 2만 550원 도달되면서 오늘 사흘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. 낙폭과대주여 가지고 오늘 뭐 반짝 기술적인 반등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인가 아직 바닥 탈출 신호가 완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바닥 예상하시고 네, 진입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진입타점 네, 어떻게 보세요? 네,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, 그리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2만 300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뭐 적절한 가격에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. 충분히 적절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가 19,300원 정도였고, 그리고 올해 2월에 있었던 저가 가격도 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면 충분히 뭐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뭐 적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임 관련주 웹젠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P2E라고 하는 그 NFT 게임 그리고 뭐 P2E 페이투원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들이 막 플레이투원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고요. 그에 따른 사업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는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고요. 최근에 뭐 이제 NFT라든지 이런 것들도 테마들을 좀 시들한 모습도 있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최근에 좀 게임 관련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신작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 에서 웹젠이라는 회사를 본다면 오히려 괜찮은 내용이 제법 있는데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가장 대표적으로 그 신작 MMORPG 미 오리진 3 사전 예약도 시작을 했었습니다. 1월 달에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올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. 뮤라는 이제 그 IP가 이제 웹젠의 가장 큰 이제 가치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뮤 아크엔젤 2가 또 이제 그 4월 말에 대만에 출시를 하고 인기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. 당연히 그 매출도 잘 나오는 상황이고요. 그 자회사인 웹젠 뭐 블루락, 웹젠 노바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5개 이상의 또 신작을 하반기에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. 하반기에 최소 2개 이상 신작 게임이 나온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게임 회사들은 실적이 잘 나오려고 하면 뭐 삼성전자로 치면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잘 팔아야 되듯이 게임 회사들은 게임을 잘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게임을 뭐 NC소프트처럼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오는 미니지 같은 게임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그런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신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. 그런 관점에서 웹젠 같은 경우에 신작 모멘텀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주가까지 충분히 조정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괜찮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짚어서 말씀드릴게요. 지금 당연히 하락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자체가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위쪽으로 지금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60일선까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60일선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 돌파가 좀 어렵기 때문이고요. 60일선 기준으로 하면 22,7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22,7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목표가 23,000원 접근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것 종목들 23,000원까지 목표가 기준으로 접근하셨으면 하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저가가 19,300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 가면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23,000원, 손절가 19,000원 이렇게 기준 잡으시고 매매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렇군요.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제시가 된 것 같아가지고 밑으로도 잘 보셨다가 대응해보시고요. 일단 23,000원이시면은 생각하셨던 가격대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에서 네, 차익 실현해주시기를 시장 상황 고려해서 나온 가격대라는 점 네, 참고해주세요.